는 항아리가 늘어서 있는 진풍경을 발견했는데 대체 이 많은 항아리들이 무엇 때문에 모이게 된 걸까? 안녕하세요. SBS 생방송 투데이에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꾸준한 건강법으로 위암을 극복했다는 이원식 씨. 뭔가 귀한 것이라도 들었는지 항아리 곁에서 떠날 줄을 모르는데. 네, 우리 집에 보물입니다. 보물 있어요? 예, 네, 한번 보세요. 항아리 속에 곱게 잠들어 있는 황금빛 물체. 딱 보니 어디서 많이 보던 그것 같은데요. 이게 전통 된장입니다. 전통 된장이요? 네. 이게 내 보물이죠. 내 건강을 되살려주는 보물입니다. 항아리뿐만 아니라 방 안에도 보물이 잠들어 있다고 하는데. 어메, 이 냄새, 향이로운 냄새. 냄새 좋지요. 또 속이 시원하다. 방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진한 향기의 주인공. 구수한 냄새의 대명사가 숨어 있었네요. 재래식 청국장입니다. 이것도 재래식 청국장이에요? 예, 우리 집 보물 2호. 이게 지금의 예, 내가 있도록 해줬다 이 말이야. 그게 보물이지. 평범한 그에게 뜻하지 않게 찾아온 위기. 공무원이었던 원식 씨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수록 끝없이 이어지는 과중한 업무에 늘 몸을 혹사시켜야만 했는데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가졌던 잦은 술자리는 오히려 독이 되어 지나친 음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몸을 좀 안 사리고 막 구불러 버리는 거지. 막 구불리니까 아무래도 이 몸이 좀 쇠약해진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내시경 검사에 그 암이라고 판정을 받은 건강을 자부하던 원식 씨에게 찾아온 위암. 한국 남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위암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극적인 음식의 과다 섭취와 잦은 술자리 등으로 인한 음주, 그 다음에 지나친 업무로 인한 과다한 스트레스 등이 면역 점수를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암 수술을 받은 뒤 똑같은 직장 생활로는 돌아갈 수 없었던 원식 씨.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위를 끌어냈지만 다시 딴 곳에라도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 이 병마로 싸워가지고 다시 내 제2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일념이 내가 지금 여기 왔지. 이제까지 왔는 거지. 원식 씨가 다시 얻은 건강의 비결은 전통 장에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특별한 건강 레시피를 보여주겠다는데. 짜장면 합니다. 이들만 짜장면은 다 똑같은데 붓다가 한번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겁니다. 싱싱한 재료들 맛있는 소리 내며 볶아지는 시간. 먹음직스럽기는 한데 별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데요. 일반 짜장면 춘자에 들어가지만은 이제 저는 이게 들어갑니다. 춘장 대신 꺼내둔 이것. 까만색은 찾아볼 수 없는 노란 속살. 자신 있게 푹 떠서 팬 위에 올리는데 아니 설마 정말로 이걸 넣으실 거예요? 아버지 지금 뭐 넣으신 거예요? 된장. 된장 짜장. 참을 수 없는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노란 짜장면. 맛있어야 되겠는데. 맛있겠네요. 어쨌든 된장 짜장면은 완성 단계. 다른 반찬들을 준비하는 아내. 그런데 아내의 야심작 청국장찌개에는 된장이 무단 탑승을 하는데. 재료가 된 식품이다 보니까 건강상 위해서 이제 된장을 씁니다. 또 맛도 거기 더 우리 입맛은 더 낫고. 청국장찌개의 간을 된장이 책임진다. 몸에 좋은 장이 이중 캐스팅된 찌개도 완성됐습니다. 이번에는 나물 반찬을 준비할 차례. 그러나 간단한 반찬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부추가 부드럽게 변신하는 동안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 비밀 재료. 이건 뭐예요? 청국장 가루요. 우리 집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 겉보기에는 콩가루와 구분되지 않는 고운 빛깔의 청국장 가루인데 나물과 콤비를 이루면 어떤 맛일까?
청국장 냄새도 약간 나고 콩가루에 무치는 것처럼 고소하고 맛있어요.